빨리 공성 좀 내라. 전쟁 배상금 메타 가야겠다. 국가 재정 쪼달린다. 42% 42%. 아, 제발요. 아, 됐다. 49% 컷. 가자. 약탈하러 가자. 바이킹 메타 가야겠다. 여기 막아. 이 군대 안 뽑지? 사연대 딱대 새끼야, 씨. 어림도 없지. 공화국의 미덕.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영화주의 0.2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왜냐?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전통을 올리려면 꽉 차가지고 안 보여지긴 하는데요. 전통을 올리려면 공화력 3 올라가고 군사력 100이나 듭니다. 비싸요. 그러기 때문에 넘어오면 페널티 받기 때문에 넘어오시라 해요. 누가 죽는지 한번. 쉣. 야! 야, 짱 박혀 있어요. 어쨌든 공화주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화국은 공화주의 이상, 시민권, 그리고 또 공통된 목표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수호자임을 자처합니다. 개꿀입니다. 아이씨. 미친놈들. 와! 야, 셔! 나가지 마! 아이고, 이 새끼야. 왜 다쳐서 돌아오니? 자유시 같은 국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유시를 딱 먹으면 자유시에서 쫓겨나나? 사테크온 모르겠다. 얘 속국화 가자. 둘다 속국화하긴 좀 그렇고요. 얘는 그냥 속국화시키고 그럼 브란덴부르크 아니지? 브란덴부르크 클라임 없지. 우리 킹과 선제우님의 심기를 건드리시면 조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아하, 쉽지 않네요. 속도 4 오르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활한 게임 플레이를 위해 속도 5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얘 수도가 어디냐? 아, 여기야? 수도에다 요새가 없네. 아, 원래 뭐 브란덴이랑 싸 브란덴 했을 때도 얘 요새 없었으니까 뭐. 르네상스 터졌네요. 어? 함부르크가 추기경이라? 우리 교황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좀만 버텨봐? 10% 확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상당히 높은 확률이에요. 덴마크, 잉글랜드, 카스티아, 베네치아, 프랑스, 그리고 함부르크예요. 무시 노노. 상당히 10% 높은 확률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일단 얘 같은 애는 어차피 뭐얘딱 먹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쟁배상금 좀 받고 엄청난 전쟁배상금을 강요하고 무역 조정까지 때리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뭐야? 안 돼? 무역력 보내기 왜안 되냐? 브란스위크? 이건 파괴해야지. 스태틴 통행권 주세요. 메켈렌부르크 취소. 말을 안 듣는다면 담궈야지. 10% 확률로 초반에 함부르크 교황? 와, 진짜 개좋겠다. 뽀뿌 함부르크 오졌다. 돈을 안 주겠다 이 말이야. 어?
여기다 거점 마련한 거 좋은데 어그로가 너무 끌려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거점 마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꺼져라 새끼야. 대출 16개. 16개라 해도 어차피 대출금이 16개면 얼마냐? 백두카 백두카 갚아가지고 백두카 됐네요. 함부르크 요새 비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의 기적 일어날까요? 아니면 안 일어날까요? 난 교황님의 그 기적 전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황님이라서 교황님이라면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영능한 기적 저는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약탈해가지고 수입이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회 소집. 안정도. 충성도 15나 올라가네? 또는 재부관, 조세, 방값, 채권, 하나 미만? 쌉 가능. 오스트리아 황제도. 오스트리아 뭐야 이거? 농민이 왜 이렇게 많이 더 줘? 쟤왜 저러니? 애가 좀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얼마야? 아, 기다려봐, 새끼들아. 나 교황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상인의 순환. 아, 작센? 아이씨, 제기라. 테크 올려. 선생님. 9.39. 나몇 살이야? 69. 이제, 교황님이시여. 이제, 주님의 곁으로 갈 때가 곧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곁으로 가가지고 푹. 18%. 2등. 쌉간, 아, 새끼. 아, 교황 새끼. 아, 미친 새끼. 저 새끼는 뭐지 혼자서 해. 저놈은 진짜. 어이가 없어요. 기다려봐. 여기 돈 많다. 야, 육투카 벌수 있다. 약탈해라. 선거. 45세? 뭐, 다, 나이대가 왜 저래, 씨. 아, 진짜. 아, 진짜 제일 버러지 같은 이벤트, 진짜. 사회유동성이 제일 그지 같아요, 진짜. 와, 상인 충성도 28%로 폭락했어요. 아, 채권만 뭐 줄이면 되긴 하는데, 기분 나쁘네요. 맞다, 우리 뭐. 아, 다 돌고 있구나. 나 깜짝이야. 상인 충성도가 20, 30% 미만 떨어져가지고 무역 효율 10% 마이너스 받네요. 페널티 받네요. 주여. 70세입니다. 70세. 14.2%. 프랑스 베네치아 카. 아, 뭐야. 에피루스. 어떤 분이 그 미션도 있었죠. 어떤 분께서 에피루스로 신선로마제국 황제인가? 신선로마제국 만들라고 하신 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국화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포드야? 이름 쌉간지네요. 상인이네. 알바니아. 인접국들 상대로 관계도 개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황이 될 거라는 그 희망을 버릴 수가 없네요, 진짜. 14%의 기적.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대출 상환. 아, 조카 새끼야, 씨. 내가 교황 돼가지고 A 쭈져야 돼요. 70세. 그냥 먹을까? 그냥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먹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리름메르크. 잠깐 대봐, 너.
25. 9. 아니 먹고 씨 얼마 되지도 않은 거 씨 그걸 왜 고민고민하고 고민고민하지만 어? 어 fuck 어 씨 어 잠깐만 잠깐만 뭐라고? 과두죠? 나 원래 뭐였어? 자유시였나? 함부르크는 더 이상 신성하지고 자유시가 아닙니다. 도시의 지도층들은 마키아벨리식 권력 남용과 제국체제에 대한 불손함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한때 부여했던 모든 특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과두정으로 너프 먹었네요. 괜찮아요. 어쩔 수 없죠. 오스트리아 관계도에서 졸라 열심히 해. 브레멘 함부르크 내가 대빵이 될까? 내가 우두머리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대출 상환 끝. 퀘스트 끝. 상위 충성도 케어 됐다. 어우 좆될 뻔했네. 브란데부르크, 디트마르, 센리백, 메켈렌부르크, 베덴. 아씨, 저 미친 새끼 덴마크랑 동맹을 하고 있어. 아, 덴마크랑 동맹을 안 해 진짜. 어이가 없네요. 코박을 행정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거기 있으라 해 그냥. 리백이랑 그냥 사나이 테스트 한번 해볼까? 리가 브레멘 실리고 안스바흐 쌉 가능할 것 같은데 리백? 리백 자유시 아니... 아니지 어 아이씨 미친 새끼 아씨 아 겐세이 졸라 거네 아 니가 뭔데 씨 이래라 저래라야 진짜 개의 없어요 셋을 높여라. 나중에 하도록 하죠. 때릴만한 나라가 예뼈가 없네. 폴란드. 어우 역겹다. 어이씨 덴마크. 개역겨운데요 진짜? 와 진짜 역겹다 동맹들이 왜 저러냐? 아! 씨발 그럴 줄 알았지 나 61세? 한 번 더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어? 리백 왜 이렇게 수입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3투카씩 나온다고? 얘만 담그면 얘가 나보다 수입을 못 벌지? 뭐지? 0.4 그렇게 수입 많이 나는 지역은 아닌데? 추기 확률 영향력 올라가네 개꿀 이달? 이달 없어요 어. 이달이 없는 행복한 세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교황님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동맹할 만한 나라가 버러지들밖에 없어가지고 베덴, 브레멘, 올덴부르크 리가 한자 동맹 애들밖에 없어요 폴란드 이딴 애들 입국 컷당하죠 어딜
보헤미아? 봐봐. 응, 텔도 없어요. 헝가리, 오스트리아, 스위스, 밀란, 페라라. 이탈리아 애들은 안 잡는 게, 어우. 잠깐만. 잉글랜드 님이 덴마크 라이벌 아니야? 덴마크 라이벌인데, 그러면 나와 친구가 될수 있겠죠. 적의 적은 나의 친구지. 오스트리아 여왕 됐네. 전쟁 끝났니? 아, 진짜. 덴마크가 겐세임 안 걸었어도 진짜. 리백 들어갔는데 벌써. 저 미친 새끼 때문에. 얘네들 다 담글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리벡 무역의 황제가 될수 있는데. 아, 선생님. 아, 선생님, 그러지 마요. 진짜. 초까지 오스트리아 동맹도 안 해주던데, 씨. 페널티 빡시게 먹었네. 아, 이 니른베르크야. 아, 진짜, 이씨. 구연대. 형말 들어요. 시에나가 자유시 됐네요. 아, 근데 자유시는 어떻게 확장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진짜. 아, 폴란드는 또왜 있어, 진짜. 한번 얘가. 첩보 탐지했어? 딱 걸렸네. 애가 눈치가 빠르네, 눈치가 빠르네요. 아, 이래서 눈치가 빠른 애들은 싫단 말이야. 왜안 돼? 선우님 마이너스 나네, 함부로 군대? 함부로 군대 선원이 마이너스가 나? 졸라 웃기네. 오, 르네상스 잘 들어온다. 추기경 시대관 전파. 추기경의 시대관 전파? 그런 게 있어? 이걸 이제 알았네. 외기력 올려주도록 하고요. 군사, 오테크. 폴란드가 전쟁, 큰 전쟁 나갔으면 좋겠다. 오스트리아 동군 연합됐네. 벌써? 벌써 동군 연합하고 있어, 이 새끼들은. 큰일 났다야. 큰일 나, 선거. 젊은 친구. 아! 젊은 친구라고 하니까 한살 나이 많은 아저씨 들어왔네? 조세. 해군사기, 평판. 좋은 거 하나 굴려야겠다, 그냥, 씨. 육사? 아, 씨, 적자가 나네. 으특하겠습니까? 아, 장군으로 쓰기에도 무능한 친구들이야. 아주 우리 평의원님께서 너무 무능하신 거 아닙니까? 0.36. 함부르크에다 개발도 조금만 박으면 될것 같은데. 르네상스 수용 가능하네요. 7.36 두칸. 아, 씨, 왜 클릭이 안 돼, 씨.
폴란드 극혐. 류벡 오더라도 폴란드 후사르한테 두드려 맞는다. 후사르 없더라도 두드려 맞는다. 프랑스라니 폴란드랑 싸움은 거른다 이 말이다. 아 여기 먹어야 되는데. 어? 무역 중심지 없네? 근데 개발도가 높네요. 또 저기 먹으면 또 황제님께서 또 내 이놈 할 것 같아가지고 또 먹긴 그렇고 속국화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먹더라도. 헝가리 수전 60년. 헝가리랑 전쟁을 한 건가? 아니면 원래 클라임이 수전이 있었던 건가? 모르겠다. 때릴만한 나라가 여기서 올덴부르크 쌉가능. 근데 먼서 독립보장? 오우 쉣. 프리슬란트? 메클렌부르크 디트마르센. 오호라 멀티 뛰어? 아이씨. 아 오스트리아 동맹을 안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진짜 어떻게 확장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감이 안 잡히네.